이번 주 날씨 참 따뜻했죠? 정말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어제 캠퍼스를 돌아다니는데 사람들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더라고요. 옷에도 봄이 온 것만 같죠?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소연 씨, 개강 준비는 다 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새 학기를 맞아서 노트도 사고 펜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소연 씨 정말 모범생이시네요. 저도 개강을 맞아서 이쁜 옷들을 새로 장만했어요. 옷이 정말 예쁜데요? 그쵸? 옷이 참 곱고 이쁘죠? 그런데 은우씨, 이쁘죠가 뭐예요? 아나운서니까 표준어로 말씀하셔야죠. 이쁘다가 아니라 예쁘다가 맞습니다. 소연씨야말로 2016년에 새로 인정된 복수 표준어 목록 확인해보셨나요? 2016년 1월 1일부터 이쁘다도 예쁘다와 함께 표준어로 인정됐어요. 정말 몰랐네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럼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쁘다가 예쁘다와 함께 같은 의미의 표준어로 인정된 것처럼 마실 역시 말과 같은 뜻으로 인정되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란 뜻이 아닌 이웃집에 놀러 다니는 것이란 뜻의 말과만 같은 의미로 인정되었다는 거죠. 또한 끈기가 많다라는 뜻의 단어는 차지다인데요. 찰지다 또한 표준어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뭐 하고 싶다와 더불어 뭐뭐 하고프다 역시 표준어로 인정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보고 싶다, 보고프다 모두 맞는 표현이겠죠? 추가로 저는 이번에 다른 의미의 표준어로 인정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푸르다의 강조형으로 푸르르다가 새 표준어가 됐습니다. 또 나무의 잎사귀란 뜻으로 잎새가 새 표준어가 됐죠. 의론, 꼬리연, 이크도 이번에 새로 인정된 말들인데요. 의논, 가오리연, 이키와는 쓰임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논은 어떤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의 뜻이고 의론은 어떤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기한다는 뜻이죠. 수윤씨 정말 많이 찾아보셨네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됐어요. 해가 바뀔 때마다 표준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말 못고지, 오늘은 2016년 새로 인정된 표준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많은 도움 됐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 학기 보내세요.